이 디터미너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명사구도 보면은 이렇게 디터미너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죠? 그리고 동사구도 이렇게 디터미너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명사구나 동사구에 다 필수 요소죠, 그죠? 그리고 동사구의 필수 요소는 디터미너와 동사구, 명사구의 필수 요소는 디터미너와 명사입니다. 그만큼 디터미너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또 중요한 얘기를 또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라고 써야 되니까 핵심은 거기입니다. 오, 그러니까 MP는 기본적으로 디터미너 더하기 명사입니다. N이라고 적을게요. 이고 그리고 VP 동사구는 기본적으로 디터미너 더하기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내에서 명사 동사는 절대 혼자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장 내에서 N이나 V는 절대 혼자 쓰이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MP나 VP로 쓰입니다. 그리고 VP는 기본적으로 determine 더하기 N이고 또 VP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두 가지를 살펴야 되겠죠. 첫째, 명사의 determine가 뭔지. 그럼 처음 볼게. 그러면 명사구의 determine, MP의 determine가 무엇인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MP 디터미너는 제일 유명한 게 관사예요. 관사. 더 그리고 부정관사로 알려진 어언.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제로 관사가 있어요. 제로 관사. 그러니까 더 데스크. 데스크. 다음에 복수형이 되면 데스크 즈가 되잖아요. S가 붙죠. 그럴 경우 앞에는 지로 관사입니다. 그럼 왜 지로 관사라고 하느냐? 이두 개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상당히 우리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 논리가 그대로 쓰이는데 두 개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A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1번 A에다가 이름표를 붙이고 이름표를 붙이고 B에도 이름표를 붙이는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게 비효율적입니다. 왜? A에만 이름표를 붙이면은 이름표가 없으면 그건 B잖아요. 따라서 컴퓨터 부하 로드를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죠. 메모리 공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 게 이겁니다. 부정관사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단수형 명사일 때는 어언이 붙고, 어나 언이 붙고, 복수형일 때는 안 붙이는 거예요. 안 붙이면 부정관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두 개가 같은 의미다 하는 거고, 이건 다른 의미죠. 더는, 정관사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디트미나입니다. 디트미나. 순서로 봤어. 일부 단어는 얘보다 앞에 위치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끔씩. 얘가 이제 1번 요소인데, 그리고 얘가 3번 요소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데, 3번 요소인데, 1번, 3번 요소인데, 얘보다 순서적으로 앞에 오는 애들이 단어 있는데, 나중에 넣으면 또 우리가 보겠지만은, all, both, have 같은 이 단어는 얘보다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 뒤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뒤에. 어떤 애들이 얘 뒤에 오느냐는 걸 보면은, 이걸 어디다 적어놓을까?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얘 3보다 앞에 오는 것이 이제 1, 2, 3 이런 거예요. 1, 2, 3와 같은 기수. 혹은 first, second와 같은 서수.
얘들이 이 뒤에 오는 겁니다. 요 녀석들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좀 멀찍이 떼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요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형식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책상들 하면 all the desks가 되겠죠. 둘이라 그러면 both the desks. 절반의 책상 half the desk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녀석은 이 세 개가 앞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1, 2, 3는 얘 뒤에 오는 경우가 많더라. 많더라 아니고 이 뒤에 오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이제 좀 더 늘어놓으면 이 사이에 오는 것이 형용사 아닙니다. 스트롱 하는 뭐 엘레건트 뭐 이런 단어로 이제 이것을 2번 요소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요만큼을 우리는 묶어서 1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1번이 종류가 뭐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요 세 개고, 얘들은 어쩌다 보이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오면 아 나왔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색깔을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해놓는 거죠. 중요한 건 얘란 말입니다. 1번. 그렇죠? 그리고 2번은 얘네들이죠. 이것도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 요 녀석입니다. 여기서 이 녀석을 우리는 한 디터미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사구의 디터미너입니다.